오늘은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뇌원장 박주성입니다. 오늘은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시술 과정을 일단 보여드릴 거고요. 그에 대한 효과까지 간단하게 대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요, 우리 탈모인지에 영향받지 않은 그 뒷머리에 있는 속성을 이식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 이식을 통해서 머리를 아예 자라게끔 하는 그런 환경을 아예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식 치료 자체는 자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줄기세포 치료는 1년에 한 번 정도 맞으시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해외 사신 분들이나 아니면 집 오신 분들, 아니 병원에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이런 줄기세포 치료를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쉐이빙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이 정도 할게요. 한번 더 이렇게 하고 방향 바꿔서 한번 더 할게요. 어떠세요? 괜찮아요? 응. 생각보다 안 아프시죠? 탈모가 진행돼도 뒷머리는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환경 그리고 줄기세포를 추출할 거예요. 추출을 해서 정수리랑 뒷머리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에 이제 뿌리는 과정을 가질 거거든요. 네 군데 정도 추출할 건데요. 손 닦음하세요. 괜찮으세요? 네. 다 끝났어요? 네. 추출할 거예요. 됐습니다. 과산화수소으로 한번 흡족하는 과정 갖겠습니다. 네. 날로. 환자분 줄기세포 추출한 걸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요거를 주입하는 과정을 가지겠습니다. 안 좋은 쪽 위주로 놔드릴게요. 좀 네, 하나 날라가서 뒤쪽, 네. 뒤쪽 위주로 놔드릴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